맡기자. 나는 고우스를 잡겠어. 포켓몬을 맡긴다. 아, 팬텀 교환? 고우스 통신 진화로. 아, 진짜? 아, 그러면은 에스퍼 포켓몬으로 적합하지 않네. 에이, 안 써 그럼. 진화를 못한다면 의미가 없지. 끝까지 진화를 못한다면은 쓸 의미가 없지. 그럼 에스퍼 타입 중에 뭐 쓸까? 있다. 다른 애들 뭐를 쓸까? 혹시 모든 에스퍼 타입 몬스터가 전부 다 통신 진화를 해야 된다든가 막 그런 거 아니죠? 1세대에 쓸만한 게 있남. 뭐 뮤츠? 슬리퍼? 아 그런 거 절대 쓰고 싶지 않다 진짜. 딴당. 번개는 쓰는 게 아니고 만나는 거죠. 번개는 모임이죠. 자 이제 이 친구를 볼 수 있겠죠? 어 보이네요. 아, 야생 고우스가 튀어나왔다. 카라 주피 썬더. 일단은 적당히만 때리고 물기로. 아이고 죽어버렸네. 왜 이렇게 잘 죽냐. 자 그리고 여기 안 잡은 트레이너 없네요. 아 루즈라도. 아 루즈라도 좀 너무 입술이 두꺼워서 좀. 자 여기서 제가 야생 고우스를 잡고 가기 위해서 여기서 안 나오나? 어 나오네. 한번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거 잡고 가겠습니다. 약한 거 두 번치기. 아 이걸로 안 되나 보네. 그 저걸 때릴 만한 약한 게 있나? 피카츄? 이거 그냥 도감용. 어 못을 박았어 머리에. 어 자신의 체력을 깎아 피카츄를 저주했다. 피카츄는 저주받고 있다. 전기쇼크 한 방. 어 됐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방 바로 몬스터볼. 와 드디어 피카츄의 용도가. 아 이렇게 피카츄로 인해서 고우스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 도감을 몇 마리 채우면은 뭘 준다 이런 게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마리에 뭐 주고 20마리에 뭐 주고 30마리에 뭐 주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어 이걸 똑같은 거 잡긴 좀 그러니까 똑같은 거로 채워질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몬스터를 나올 때마다 잡고 있습니다. 고우스 빵 먹고 싶다. 저 피카츄는 아 네 마리 아니구나. 자 물엇. 그리고 저 가운데가 대빵인가? 네 영혼 넘겨라. 여긴 진짜 뭐하는데요? 이거 뭐 광신도 집단이야? 어 고우스트다. 그 얘네 진화 형태가 뭐뭡니까? 고우스, 고우스트, 팬텀 이렇게 세 개죠. 마비치료 한번 하자. 그래 팬텀이 제일 마지막이죠. 네. 고맙습니다. 팬텀이 제일 마지막. 마비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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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노기치료. 주피 썬더 풀어. 어 얘는 안 싸우네? 어 뭐야 성스러운 기도가 지키는 결계로 들어왔다. 포켓몬은 잠시 쉬어서 기울. 어 아 이런씨 회복 괜히 했네. 헐 저기야 저런 용도였어. 좀비 이럴수가. 저런 용도의 장소였다니. 회복 괜히 했어. 자 물어. 34레벨 결계로 들어왔다. 이건 먹어야지 그래도. 순결의 부적을 얻었다. 아니 왠지 이름이 야한 아이템이야. 순결의 부적. 어? 얘 착한 아이구나. 어 쉬웠당하게나. 순결의 부적. 자 기도사 시주루가 승부를 걸어왔다. 보스 카나 주피 썬더 브럿. 뭐야 하나밖에 없네. 부들부들 번역 잘했네. 금구슬을 얻었다. 이거는 이제 마을 가서 둘 다 팔아가지고 지금 제가 한 개 있거든요. 둘 다 팔아서 만 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 5천 원이니까. 여기 트레이너 되게 많다. 피해 굶주렸다. 우키에 기도사 우키에 브럿. 또 뭐가 있구나. 고우스. 아 진짜 빵 먹고 싶네. 고우스. 고우스만 3마리야. 와 진짜 1세대 때는 약간 심령이나
그런 게 없었나 봐. 잘 맞히기. 그러니까 에스퍼 형태의 좀 유령처럼 생긴 그런 포켓몬이 1세대 때 많이 없었나 봐요. 애들이 다 고스만 갖고 있고 절 내세우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자, 그리고 아까 얻었던, 아까 샀던 아이템 중에 그냥 이건 연출을 보기 위해서 삐삐 인형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걸 썼을 때 어떤 식이 되는지 연출을 보기 위해서. 뭐야, 아 그냥 이런 거야? 나는 뭐 있을 줄 알았지. 삐삐 인형을 집어 던지는데 그 포켓몬이, 상대 포켓몬이 그거에 막 정신이 팔리는 그런 모션 같은 게 있을 줄 알고 써본 건데 아무것도 없네. 괜히 샀고 괜히 썼네. 단단단단단. 마인맨이란 에스퍼 타입 교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지대님이 마음에 안 든다. 예,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안 쓸 거야. 자, 잡아가면서 쭉쭉 가봅시다. 여기도 아이템이 하나 있네요. 어? 아이템 얻기 전에 보스가 나왔습니다. 도망. 이산사탕을 포켓몬 도구에 넣었다. 보스 도망. 딴 딴. 보스가 나왔다. 주피선은 도망친다. 어? 떠나거라. 여기서 떠나거라. 뭐야, 아 여긴 무조건 만나나 보나.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실프스코프로 유령의 정체를 간파했다. 텅... 뭐야, 텅굴이다. 와, 처음 본다. 유령의 정체는 텅굴이었다. 보스도 아니었구나. 아니, 텅굴이가 어떻게 유령으로 분장을 했죠? 대체 어떻게? 어... 악타이. 물기. 프리주가 움직일 수 없다. 물기. 박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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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는 뛰어났다. 오, 뭐야. 두 번 맞았다? 못 잡는다고? 아, 이건 뭐 지게끔 돼 있나봐요? 뭐 때릴 수만 있고 지게끔 돼 있나봐? 일단 한번 바꿔보자. 어차피 나갈 거니까. 회복 포인트도 밑에 있고 하니까. 이거 한번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위협으로 인해서 공격력 떨궜고, 물의 파동? 어, 뭐야. 잡히는데? 아, 그 잡는 거, 그 몬스터볼로. 아, 몬스터볼. 아, 난 또 지능 이벤트라고. 탕구리의 어머니의 방황한 혼이었다. 상냥한 탕구리 어머니로 돌아온 혼은 무사히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져 갔습니다. 이게 무슨, 어쨌든 이벤트 몬스터기 때문에 잡지 못한다 그거죠. 난 또 죽인다고. 카라리자몽. 어, 여긴 로켓 아니네? 뭐야 넌? 뭐하러 여기 왔어? 라면서 다짜고짜 공격하는 로켓단. 이제 리자몽은 레벨이 너무 높으니까 갸라도스 조금만 키워줘야겠다. 주피썬더가 한 34레벨인가 35레벨 됐으니까 갸라도스도 다시 올려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두세 마리만 쪼물기들 잡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회복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어, 저기 할배가 있다. 이 할아버지, 로켓단 아지트에 오자마자 포켓몬을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하지 말라고 시끄러워서 여기서 어린애 대화를 하고 있었다. 오, 할배가 설교를 하고 있었다 라고 하네요. 갸라도스 교체하고. 갸라도스 물어버렸. 다 깨물어 죽여버렸. 우리의 방해를 하는 게 아니야. 일단 제잡으면 뭔가 바로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돌아서 한번 채우고 올게요. 저는 빠바바. 얘네들 잡고 노랑시티 가서 격투 포켓몬 얻읍시다. 그 격투 포켓몬이 뭘 말하는 걸까? 1세대에 격투 포켓몬이 있어봤자 몇 마리 없지 않나요? 막 시라소몬, 홍수몬, 그 다음에 망키, 그리고 또 대체 뭘 말하는 건지 궁금하다. 아, 괴력문도 있네요. 성원숭, 괴력문, 그리고 격투 타입이 또 뭐가 있었긴 했던 것 같긴 한데 딱 생각나는 건 그 정도? 아, 알통몬도 있네. 그러네, 알통몬. 보스. 자, 현재 시간 거의 새벽 2시 가까이 된 가운데 200분 이상의 여러분들, 업버튼 한 번씩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고스트는 잡을 수 있구나, 생으로.
이건 잡아야겠다. 물기 한 방에 안 죽겠죠? 죽을라나? 아 죽네. 아이씨 안 잡아. 이씨 버려. 딴딴다라라. 자 어쨌든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나왔다. 요번에 잡는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피카츄! 우와 멋있다. 나이트 헤드. 딱 피를 반 까는 스킬인가 보다. 저주 공격. 어 못 못을 코에 박는 거야 뭐 어디다 박는 거야. 자신의 체력을 깎았고 전기 쇼크를 줬고 한 대 정도 더 때려야 될 것 같은데 한 대 더 때리고 죽어. 이상한 빛. 혼란에 빠졌고 아 자기 공격했어. 아 저주 받았고 죽었고. 자 고스트를 아니 고스트를 이런 애를 보내가지고 한 턴을 버티게 하고 그냥 슈퍼볼을 써야겠다. 자 하나 슈퍼볼. 과연 고스트는 잡힐 것인가. 아 잡혔습니다. 이렇게 고스트를 잡아냈습니다. 비록 팬텀은 못 올리지만 고스트까지는 일단 잡았고요. 별명은 필요 없고. 딴 딴딴딴. 우리 쓰러뜨리지 못하면 이 할아버지는 구할 수 없어. 아 할아버지를 납치한 거였어 이게. 설정이 할아버지가 납치되어 있는 거였구나. 난 그냥 들어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꼬렛! 35레벨 레트라도 그냥 물어. 다 그냥 주피 썬더가 쓰라는 번개는 안 쓰고 다 물어 죽이네. 자 이렇게 일단 로켓 단원들을 다 읍셋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배를 구해주면 뭔가 있겠죠. 근데 구하기 전에 뭐 없나? 아이템 같은 거? 등나무 노인. 어 저를 구하려고 오셨나요? 이거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탕구리 어머니 텅구리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스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아무래도 텅구리도 천국으로 향한 것 같군요. 모처럼 여기까지 와준 자네에게도 담례를 해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저희 집으로 가죠. 포켓몬 하우스는 이 타워 기슭에 있습니다. 어? 자동이동? 여기 어디야? 유령의 집 아니야? 니즈리노 가오! 그니까 얼굴이란 거죠 얼굴. 여기는 원래 등나무 할아버지 집이야. 할아버지 상냥하셔. 버려졌거나 갈 곳 없어진 포켓몬을 맡아서 돌보고 계셔. 어, 포켓몬 애호가 같은 사람이구나. 포켓몬 끌어안으면 따뜻하구나. 그래서 애기들이 많이 오는구나 여기. 구아파 고라파덕은 그거 아닙니까? 파덕? 난 파닥이 땡긴다. 어 그렇다고요. 보상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즈랭군 포켓몬 도감 작성은 포켓몬에 대해서 깊은 애정이 없으면 완성은 정말 어렵다. 그 도움이 될진 모르나 이걸 자네에게 주지. 등나무 노인에게서 포켓몬 피리를 받았다. 드디어 잠만보를 드디어 쿨쿨 자고 있는 포켓몬이라도 기운이 나서 펄떡 일어난다. 곤란하다면 써보게 라고 드디어 잠만보를 없애버릴 수 있는 아이템을 받았습니다. 잠만보가 이 근처에 가까운 데가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였지? 자 잠만보 잡으러 가자. 드디어 그 꼴뱅이 싫었던 잠만보 길 떡하니 막고 있어가지고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잘 됐어. 자 잠만보가 이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잠만보가 어디 있었더라. 쭉 가다가 일단 페인 스킵 쓰고 여기도 이제 건너갈 수 있게 되지. 근데 여기는 건너가면은 폭주족들 겁나 많으니까. 아 보라타운 바로 남쪽. 오케이 좋아요. 보라타운의 남쪽이면은 여기서 아래로 어 여기에 잠만보가 있었단 말이죠. 아 여기 아까 거기랑 이어지는구나. 오 몰랐다. 여기 낚시하면 뭐 걸려요? 민용 낚시는 어디서 하는 걸까? 자 2층에 뭔가 이벤트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기여했던 포켓몬 지금은 포켓몬 타워에서 잠들어 있어. 맞다 내 기술 머신 오빠한테 줄게 라고 하면서 27을 받았습니다. 뭐죠? 은혜 갚기. 포켓몬을 소중히 하고 있으면 승부할 때 분명 보답해 줄 거야. 이게 뭘까요? 은혜 갚기? 많이 쓴 횟수만큼 데미지가 세진다 막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미니온 사파리존. 오케이 고맙습니다. 미니온 사파리존. 어? 이거 트레이너인가? 오! 오! 입질 온다 입질 온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 싸움을 거는데? 뭔 논리야 이게? 낚시꾼 토모카즈. 물어. 나 그냥 물어버려. 오래 데리고 다닌 포켓몬이 쓰면 세져요. 역시 그런 식이구나. 오케이 감사합니다. 최대 108. 왜 108일까? 일단 얘네, 아이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얘네는 냅두고 잠만보부터 보자 그러려고 그랬는데 딱 나를 돌아보네. 자 이런 애들이랑 싸우는 거는 안 싸울 수 있으면 최대한 안 싸우고 안 싸울 수 없네요. 물었 잉여 주피 썬더가 쓰기 좋겠다. 어? 바늘미사일? 자 바늘미사일 이거 배울까요 말까요? 바늘미사일 어디보자. 지금 내가 물기, 모래뿌리기, 두번치기, 정강석화 이렇게 했는데 이 바늘미사일을 모래뿌리기랑 바꾸면 될것 같아. 명중률 낮추는거랑. 네. 근데 벌레 스킬이고 날카로운 바늘을 상대에게 발사해서 공격한다. 2회에서 5회 연속으로 데미지를 준다 라고 하는데 모래 좋다고요? 배우지 말자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솔직히 모래뿌리기를 제가 디버프 스킬 자체를 안 쓰긴 하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아니요 포기. 자 이렇게 끝났고 내려와서 잠만보나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거 아이고 안보고 있을 때를 좀 기다릴걸 그랬네. 물어! 다 물어버렸! 물어버렸! 다 죽여버렸! 벌레는 게다가 물공이라 하긴 벌레 스킬이란 것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제가 벌레 스킬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여기서 일단 일반 세이브 한번 할게요. 일반 세이브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포켓몬 피리를 사용할까요? 이즈레는 포켓몬 피리를 썼다! 이게 바로 리코더 타이타닉? 잠만보가 눈을 떴습니다. 어리둥절해하며 습격해왔다. 아니 왜 습격을 해? 어 귀엽다. 그거 알아요? 잠만보 모양의 침대 있는 거? 되게 푹신푹신한 잠만보 모양의 푹신한 의자 같은 거 있고 그런 거 사고 싶었는데 박치기? 어우 세다. 네, 이거는 소장용이라도 잡을 거예요 저는. 누가 알람 들었냐? 아 맞지. 이런 애한테 쓰는 게 이렇게 딜 안 들어가는 애한테 쓰는 게 바로 용의 분노지. 야생 잠만보는 갸라도스가 졸음이 오게 만들었다. 어? 앉아 그래도. 아 역시 갸라도스 이럴 때 쓴 게 용의 분노. 어? 야 애초에 HP가 높구나. 어 잔다. 아 회복한다. 아이씨. 예 그러게 마비를 예 걸어야 그래야 저 녀석 못자게 할 수 있구나. 어, 그런 식이네. 그러면은 피카츄 피카츄. 아 예 차오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망구리님 전기자석 파! 됐어 마비 걸었어. 여러분 이제 스킬을 잘 못쓰겠죠. 대신에 피카츄가 자네요. 그럼 저걸 누구로 마무리하냐? 가라 리자몽! 아 마비가 걸려도 계속 화염방사! 불태워버렸! 코골기. 아 진짜 용의 분노 아니면은 잘 안들어간다. 이게 용의 분노 데미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 친구의 방어력이 아니고 그냥 HP 자체가 높은가 보구나. 지금 보니까 나같이 아 이거 어떻게 못 잡겠.. 이거 망한 것 같아 이미. 지금 이미 망한 것 같은데. 자 주피선더 지금 피가 별로 없는데 회복약을 쓰고 할까 하다가 일단 바꿨고요. 그냥 이게 그나마 좀 잘 들어간다. 효과는 뛰어나고 여기서 한 대만 더 약한 걸로 물기 요런 걸로 됐어. 자 요렇게 해서 가방. 자 슈퍼볼 잠만보 넌 내꺼야. 과연 잡을 수 있나요? 아 아깝다. 앞으로 조금 남았었는데 아이고야 주피썬더 죽었어. 자 그러면은 자도 몬스터볼은 던질 수 있으니까 갸라도스 공격력이 떨어졌고 계속한다. 잡을 때까지 한다. 잠만보 쉽게 안 잡힘. 잠들면은 잘 잡힌다고. 잠에 빠지면은
그럼 차라리 마비에 걸지 말고 잠자게 냅둘 걸 그랬나? 야, 급소에다가 대박. 이건 이미 긁은 것 같아. 이건 이미 긁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예, 그 죽었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몬스터 지금 없어. 자, 슈퍼볼 한 번 더. 제발. 아, 안 잡혀 안 잡혀. 이거 좀 더 때려야 돼, 이건. 근데 이제는 몸통 박치기. 아, 근데 자지 지금. 자지. 아이, 너무 그렇게 하면 치사하잖아요. 예. 그건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제가. 막 아예 못 잡거나 아니면은 죽거나 그럴 때는 하는데 그건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아, 망했어요. 자, 이거는 예, 처음부터 애초에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 망했어요. 다 죽었고 다 자고. 잠만보가 만만치 않네.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 썬더. 일단은 아, 첫 포켓몬부터 바꿀 걸 그랬다. 애초에 마비형으로. 아니다, 두 번치기 그냥 쓰고 한번 두 번 잠자기를 사용했다. 자고 있고 회복했고 다시 두 번 치고 쪽반 뛰어났고 박치기. 와, 더럽게 아프다. 급소. 자, 여기서 정광석화로 깔짝만 빼볼게요. 일단 이 상태에서 일단 바꿔오고 잡아보자. 자, 리자몽 다음. 자, 갑니다. 자, 슈퍼볼. 아, 못 잡겠어. 다시 슈퍼볼. 아, 다시. 네,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피카츄로 첫 턴 잡아가지고 마비 쓰려고요. 다시. 아, 야, 진짜 안 잡힌다. 근데 진짜 막 극한까지 빼야 될까? 깔짝깔짝 해가지고. 어려운데 이거. 잡혔나? 아, 잡혔습니다. 잠만보를 잡았다 라고 이렇게 이렇게 드디어 하루에 먹을 것을 400kg 먹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다. 다 먹으면 잠이 들어버린다. 키 2.1m, 무게 1460kg. 잠만보를 잡았습니다. 이게 그냥 세이브로도 해가면서 템도 그 포켓몬 볼도 계속 아끼고 그러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럼 또 이제 제대로 하는 맛이 안 나니까 저는 요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잠만보를 잡긴 잡았는데 지금 슈퍼볼도 엄청 많이 다시 재충전해야겠고. 돌아가자. 그리고 저거를 다른 애 지금 쓸모없는 애를 빼고 잠만보를 잠깐 넣고 댕기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땅히 쓸 애가 없으니까. 다우징 머신 되나? 지금 30머리가 됐나 모르겠네. 일단 잠깐만요. 먹고 자고만 한다니. 네, 참 부러운 인생이죠. 여기서 아, 다우징 머신을 아까 그 빌딩 거기 네, 2층. 자, 포켓몬을 맡기고 저는 파오리를 빼겠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파오리. 그리고 데려간다. 자, 잠만보를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몇 마리 잡은 거지? 하나, 한 줄에 몇 마리야 이게? 6마리? 12마리? 그 다음에 16마리? 아직 그 30마리 안 되는 것 같은데 나? 잠만보한테는 무슨 스킬을 배우게 해야 될까? 아까 그 파괴강선 잠만보한테 익히면 좋댔지. 파울이 빼면 비행은 누가 배워? 그러게요, 누가 배울까요? 그냥 리자몽 줄까 싶네. 이제 파랑 같이 먹으면 맛있대요. 아, 파오리요? 파랑 같이 먹으라고요? 은혜갚기를 잠만보가 배우면 좋겠다고? 지지는 배우긴 한다. 그리고 은혜갚기, 그 다음에 파괴왕사, 그렇게 두 개를 배우면 좋다 그러지. 자, 여기였는데 아직 30마리가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모르니까 와봤습니다. 자, 도감이 30종류 모인 것 같으면 다우징 머신을 주도. 아, 이게 도감이구나. 내가 잡은 게 아니고 도감. 아니, 잡은 거네. 한번 볼까? 몇 마리지? 얼라라? 아, 야, 29개 뭐야. 아, 나 진짜. 잠깐, 한 마리 뭘로 하지? 이 근처에서 한 마리 좀 어떻게 데리고 와야겠는데? 자, 한 마리. 내가 안 잡은 거 한 마리. 어, 슬리퍼 좋아. 너 잘 걸렸어, 너 이 자식. 너는 나의 희생양이다. 정강석화! 죽지 않겠... 아이, 에라이치.
역시 옛날에 나오던 필드 애들은 너무 약하다. 아보는 제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아보는 있어. 슬리프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슬리프 잡았다고 진짜?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기억력이 좋네. 나는 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름 밑에 볼표지가 있으면 잡은 거야. 아, 그렇구나. 야, 몰랐다. 고맙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꼭 알아야 될 정보네요. 저기 잡은 표시구나. 여러분들 기억력 좋은 게 아니었구나. 자, 아무튼 이 근처에서 어떻게 충당을 해서 가고 싶은데 이 근처에 나오는 것들은 다 잡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돌아보고, 깨비참도 잡았네요. 조금만 더 돌아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어디 딴 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긴 안 될 것 같아요. 여긴 이미 글렀어. 여긴 이미 글른 것 같아. 아, 어디 가서 잡지? 이 근처에 내가 안 잡은 포켓몬이 있을까? 여기 디그다랑 닥트리오 다 잡았고요. 디그다, 닥트리오 잡았고 낚싯대 있어. 아, 콘치. 오케이, 좋아. 콘치. 지금 제가, 예, 맞아요. 잉어킹은 있을 텐데 콘치가 있다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가방, 낚싯대 어딨죠? 나에게 낚싯대. 콘치를 잡자. 낚이지 않네. 아이, 뭐야. 이거 등록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서 등록. 뭐야.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등록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선택했을 때 쓰는 거야? 아닌데? 이거 그 뭐냐, 단축키 정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X버튼인가 화면에서 누르면은 바로 던진다. X. 오케이.